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이고 그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이 세 가지 탄생과 죽음과 부활하심, 이것은 그리고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시작점이 출발점이 되시고 마지막 궁극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우리 지금 강림절기 12월부터 계속해서 지켜왔고 오늘까지 강림절로 해서 다른 말로 또 표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어제도 말씀드렸고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제단에 있는 네 개의 초가 그를 상징적으로 해주고 있죠. 네 개의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은 평화와 희망과 기쁨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역사 속에 평화를 바라고 희망을 추구하고 기쁨을 바라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사회라고 하는 구성체를 하면서 나와 너라고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이런 거 관계성을 살아가면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상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만 해도 이 로마 초기 역사,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아우구스투스 이때부터 그 전부터 해서 로마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회가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그런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때 이 세계를 제패하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가면서 로마인들이 꿈꾸는 것이 있었어요. 이 로마가 좀 더 위대한 제국을 우리가 로마를 만들자, 좀 더 위대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 위대한 제국, 위대한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형의 한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파체, 평화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에게만 평화의 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이 시작되면서 이미 그들의 더 위대한 제국, 위대한 사회를 꿈꾸면서 그들이 그 내걸었던 비전이 바로 평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떼베레 강 옆에 보면 평화의 제단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한번 그 전에 역사 탐방으로 갔었는데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 평화의 제단이 평화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이 위대한 제국, 위대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그런 단어를 그 평화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 로마 제국에 그렇게 바랐던 평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뭐 내전과 외전 많이 있었잖아요. 그 뭐 한니발 포에니 전쟁부터 그 바로 전에는 있었고 또 삼두 정치로 말미암아 서로 그냥 서로 내전 뭐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사실은 백성들은 이런 모든 그 내전과 외전이 없어지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꿈꾸는 것이 보통 사람들, 로마의 사람들의 다 바람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그 로마 제국을 만들면서 그 당시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는 메르길리우스, 우리 영어로 버질이라고 그러죠. 이 시인에게 로마 제국, 로마 건국에 관한 그 서사시를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그 대서사시를 만드는데 11년 동안 이게 만들었죠. 11년 동안 만들고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우리 주부에도 제가 적었는데 전에 몇 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중에 한 대목을 보면 그는 신으로서 살 것이며 그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다.
그의 평화의 왕국에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소를 치는 목동들이 더 이상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람에서 꽃다발이 생긴다. 뱀이 사라지고 독초가 없어진다. 이러한 낙원 같은 시대는 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므로 그의 출생을 우리가 환호하며 맞이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게 뭐와 같아요? 오늘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그 부름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있는 그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제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 꼭 그 말씀 같아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절의 묘사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그쭉 이렇게 나오는데 마침 이 대절을 이 구목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탄생할 것,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예언서의 한 구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독사가 없어지고 말이죠. 그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뜨는 이 똑같은 그런 얘기가 놀랍게도 이 성경 이사야서가 아닌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르길리우스가 이 성경을 알고 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때 이미 이렇게 예언하면서 찬양하는 시를 지은 걸까요? 아니죠. 이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가 또 이어져서 그렇게 나옵니다. 신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능력으로 채우신 아우구스투스를 선물하여 보내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라 신들이 한 아기를 보낸다. 이거는 말 자체는 비슷하죠. 그런데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가 아니고 여기는 누구냐면 신들이 아우구스투스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누구예요?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죠.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되면 전쟁을 끝나게 하였고 모든 전쟁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평화로운 질서를 세운 구원자로서 그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보내셨기에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 아우구스투스를 보냈고 전쟁이 끝이었고 평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인 탄신이 곧 모든 세상의 기쁜 소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신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그 베르길리우스가 서사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세상의 기쁜 소식이 되었다. 기쁜 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른 그 한자를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기 라틴어로 보면 여기 그 라틴 시에 쓴 건 에반젤리움이라고 돼 있는데 에반젤리움은 영어로 가스펠이에요. 그러니까 곧 복음, 기쁜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성경에서 바울도 얘기했고 성경의 복음서 저자들도 얘기했고 예언서에도 곧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성경 말고도 이미 여기에 이렇게 그 라틴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시에 보면 이렇게 에반젤리움, 가스펠, 복된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최병혁 집사님이 읽은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여기에 그 이사야서와 같은 비슷한 얘기 그런 류의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이건 아까 봤지만 그 버질의 서사시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한 신이 우리에게 아기를 보내서 그가 우리의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누가는 누군고 하니 바로 누가는 역사가였어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누가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이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있었던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바울과 나중에는 이제 동역자 돼서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이 로마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의사이고 역사가고 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적인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죠. 여러분, 그 누가의 집이 어디 있냐면 로마에도 있어요. 그 로마에 여러분 그 베네치아 광장에서 그 비아델 코르소 길 있죠? 해서 쭉 이렇게 그 쭉 가면은 스페인 광장 쪽으로 가는 그 비아델 코르소로 베네치아 광장에서 접어들면서 왼쪽으로 한 60m쯤 가면은 거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지하 들어가면서 바로 오른쪽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내려가면 그 지하가 바로, 여러분 그 비아델 코르소는 로마 제국도 있던 거리라는 거 잘 아시죠? 예, 아주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명동과 같은 그런 중요한 거리였었는데, 여기에 그 초입에 있는 그 교회 지하에 누가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누가가 거기 그 자기 스튜디오를 만들고 로마의 그 고관들을 중심으로 그런 의료 행위도 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추측되기도 하는데요. 그 집을 들어가면, 근데 낮에는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저녁 때 열고 토요일은 오전에 여니까 여러분 한번 꼭 가보십시오. 거기 우리 역사 탐방도 갔었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긴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누가가 여기 성경에 보면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 사람들이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누가와 둘이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의 집이 바로 거기 있는데, 거기 내려가면 그 디모데서에 쓰였던 바울의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때 사도 바울을 묶었던 쇠사슬이라고 하는 쇠사슬이 이제 거기에서 그 우물 속에 발견됐다고 해서 전시해 두고 있는데, 그 묶어놨던 그 바울을 묶어놨던 기둥에다가 거의 라틴어로 그렇게 써였어요. 나는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매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써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김 목사님 발견하고 거기에 그 기둥에 이렇게 쓰여있는 그 아주 오래된 라틴어 쓰여있는 걸 이렇게 손으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손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고 얼마나 그 그냥 온몸에 그 전율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냐고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누가의 주인인데, 그 누가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바로 그때 그 로마 제국의 그 제국을 알리는 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된, 그래서 평화의 제단을 만들고 그 팍스 로마나를 선언했던 그런 시대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로마 사람들에게 드디어 복음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근데 그 평화의 시대는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존엄한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영광을 돌린다 말이지, 영광을 받을 자는 오직 이 땅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한 사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에 팽배했던 그런 사상들이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바로 이 누가는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결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아구스도라고 했죠. 한국말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한국말 어역으로 음역으로 아구스도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아우구스투스죠. 이렇게 딱 하면서 바로 이런 그 로마의 역사와 결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10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들으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지만 이 사실을 역사가와 그 시대에 이런 모든 그 사회 문화 형상 정치가 이런 것들에 민감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해서만 복음이라고 하는 영광을 받을 자라고 하는 존엄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여졌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아닌 저 자기들의 식민지 그 땅 그 저기 멀리 변방 보잘것없는 식민지 더군다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그리고 자라난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태어남이 다름 아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사람의 태어난 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반역적인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면은 당장 금서가 되고 이거는 판금이고 당장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말이죠. 뭐 제대로 재판이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그 반역적인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자기가 체험하고 확실히 알고 자기 역사가로서 작가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자기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생각하기를 아, 이 땅에 누가 무엇이 정말 참 기쁨이고 복음이고 영광을 받을 존재이겠는가? 이 땅에 정말 참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이것을 쓰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14절 보니까 우리 1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누구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누릴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평화와 우리 삶 속에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바라고 또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그 사회와 인류가 한 조직을 이루면서 그 조직의 이상향을 국가가 유토피아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세웠어요. 그러나 이 역사상으로 실제로 진정한 평화가 도래한 적은 없습니다.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팍스 로마나와 같이처럼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팍스 로마나를 세웠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이만한 진정한 평화인 거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와 몇 사람은 거기서 평화를 누릴지 몰라도 다른 많은 식민지 땅과 그리고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로마의 그 정복자의 말 발굽 아래 고통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어요. 말 발굽 아래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잠잠한 소리를 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용한 것이 평화입니까? 그것은 평화가 아니죠. 여러분 무엇이 참 기쁨이에요? 아무 소리 말 못하게 해서 억압을 가지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말이죠 물건 복종하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 그 속에서 무슨 진정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그 통치의 이념으로서 평화를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온 백성들의 아픔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악어의 눈물 같은 걸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위선이고 가선이고 그것은 가장 사악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로마의 팍스의 팍스 로마나도 평화라고 하는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사실은 또 이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그렇잖아요. 동서양 고금을 막느라고 다 그랬는데 우리 여기 잘 아는 피렌체 가면은 마키아벨리 있잖아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에서도 오고 마키아벨리 집 앞에서 그 집 앞에서 그냥 감격에 쌓여서 돌아가고 하는 것을 저도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그러잖아요. 군주는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은 정말 마음을 주는 사랑에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채만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백성은 사랑을 주면 끝없이 줘야 되고 오히려 그것은 더 피곤할 뿐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채를 해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절대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중에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네, 물론 나중에 이제 말년의 후년에는 또 이런 다른 그런 또 입장을 얘기도 했지만, 그런 세상의 모든 통치가 하는 것은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정말 함께 하는 그 마음을 나누는,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채를 보여줌으로써 자기들의 그 확고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통치의 이념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확고하게 위해서, 위치를 확실하게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으로 직접 오셨고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구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짐승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짐승이 사는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온갖 그런 그 배설물과 함께 더불어서, 무슨 뭐 거기 매일 뭐 물 청소를 하겠어요? 무슨 예, 진공 청소기로 그냥 먼지 하나도 없이 다 털어버리겠어요? 엄청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그곳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중에 사람이 부리는 짐승, 그래서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마구간인데, 바로 이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 우리 왕의 왕인데 그 왕은 자기가 가장 높은 곳으로 가서 왕, 내가 왕이다 말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발밑에 내려가서 우리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섬기는 자로서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은 나중에 섬기다 섬기다 그 섬김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걸어서 다 육신을 다 찢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왕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로마의 평화, 로마가 평화를 원했을 때 로마의 제국, 로마 제국 황제들은 우리가 평화, 우리 위대한 제국, 위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가 우리 사회의 비전인데, 그 평화를 위해서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죽어줘야 되겠다, 너희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평화를 세우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가 아무 소리지 못하고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당신 자신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분,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써 평화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세상의 황제, 로마의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이 복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는 대비돼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누가 복음의 저자, 역사가면서 의사였던 누가는 이 환히 알고 있는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가이사 아구스도 때 천하의 호적령을 내리면서라고 로마 황제를 끄덕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들면서 그 시대 아구스도가 바로 우리의 평화고 기쁨이라는 것을 다 이미 인식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서 그러나 정말로 참 온 백성에게 미칠 참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구스도의 평화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누가는 복음서를 저술하면서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으로 이 두 가지 길에서 아구스도의 평화와 그런 그 기쁨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길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평화의 일꾼으로서, 사랑의 실천적인 일꾼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힘으로서 얻는 평화와 기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다 내어줌으로써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는 교회, 그런 그 하나님의 교회이고,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 은총을 받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016년 여러분이 마지막 주일 성탄 주일에 이제 이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면서 평화의 길, 사랑의 길, 이 길을 걸어왔던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듯이 2016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 길을 예수님을 붙잡고 이 예수의 길을 끝까지 1년 동안 지내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다가오는 2017년 딱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 한 주간 동안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새해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2017년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신 그것을 내가 체험한 나로서 2017년대는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일꾼으로서 우리 이웃의 희망이 되고 우리 이웃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또 그리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또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러한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 쓰면 우리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 해를 지나가면서 돌이켜봤을 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눈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더욱 서서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바울과 누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와 이 권면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부르고 우리 결단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